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 히티즈 스카이라이트 하던부터 지옥불반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너츠입니다. 우리 저번편에 이쪽에 국제공항 들어왔고요. 오늘도 이어서 개발할 건데 제가 저번편 녹화 끝내고 이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불싸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다 만들어 놓고 이 고속도로랑 밑에 길이랑 연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려면은 기차랑 배 타고 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와, 비행기 날아간다. 네, 한껏 느려진 시민 속도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화물기가 거의 뭐 헬리콥터 마냥 기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도로 연결을 바로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내려주면 될 거고요. 야, 벌써 통행량 이만큼 많아? 야, 여기도 교통체증 잡기 쉽지 않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이렇게 하나 내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쪽에 있는 공항 쪽으로 출구 만들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반대편 이쪽으로 나가는 길도 필요하려나?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길이 필요하냐면요, 이쪽 고속도로에서 공항 말고 반대편 이쪽 바닷가 쪽으로 빠지는 출구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10m까지 올리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20m 맞춰 올리면서 연결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은 이쪽 공항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이랑 그다음에 도심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랑 겹치면서 차들이 좀 혼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출할 거 진출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얘는 붙여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저쪽에서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기서 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겹치는 거는 높이 괜찮아요. 이 공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여기서 나오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요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고속도로 입구가 깔끔하게 갖춰졌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땅 조금 사고요. 이쪽으로도 확장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직선으로 길 하나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땅 조금 더 사고요. 이쪽 편에도 이제 이쪽 고속도로랑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인터체인지 들어가면은 거리가 꽤나 머네요. 3.5km 정도. 간격은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간격이 먼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쪽으로 철로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나 빼야겠다. 이쪽으로 하나 빼고. 네, 이 정도면은 딱될것 같네요. 이제 이쪽에 오염 가능한 지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오염 시설들 좀 넣읍시다. 이쪽 끝에 소각층 딱 들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길을 잡아줍시다. 여기 쓰레기 저기 들어갔으니까 이쪽에는 우편센터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또 큼직해가지고 넣기 까다로운 것들 있나? 그리고 여기는 자원은 없지만 이렇게 공단 쓰기 애매한 곳은 이렇게 채석장 조금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단들 좀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천천히 한번 써보죠. 고속도로 앞이니까 재활용 센터까지 하나 더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저장고 확장도 해주고 위험 폐기물 처리장도 이쪽에 좀 지어 놓을게요. 뭔가 훨씬 더 한국 같지 않아요? 연료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 편 개발은 행정시설 하나 안 들어왔던 거
우리 중앙은행 넣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넣고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도시 수출입 비용을 줄여주는 친구고요. 이쪽을 중심으로 이쪽에 조금 키워봅시다. 중앙은행과 뒤로 이어지는 국회의사당까지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고 뒤로 지나가죠. 여기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140m 공간을 두고 여기다가는 고밀도 3호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들 들어오면은 이쪽에 있는 공공시설이라 여기 사이 공간 있죠.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다듬어 줄게요. 가운데 가문비나무 숲길을 쭉 깔아주고요. 오, 괜찮은데? 그다음에 뒤로는 브러쉬 모드로 맛있는 밤나무랑 사과나무를 심어주겠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은 가을에 따먹는 걸로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오, 느낌 괜찮은데? 여기 건물만 다 들어오면 예쁠 것 같습니다. 바닥까지 길 이어주시고 일단은. 다음에 이쪽 편에는 백사장을 조금 꾸려봅시다. 요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여기 요 도로 라인을 경계로 해가지고. 다음에 여기 나무 뽑아주고요. 무슨 여기서 이거 맞춤 끄고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빌딩들 들어오고요. 여기는 요런 느낌으로 이쪽에 쭉 채워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바닷가에 좀 고밀도 둘러주고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아직 여기 주거지역이 없잖아요. 이제 주거지역을 넣어줘야 되는데 바로 주거지역 넣기보다는 대중교통, 지하철 정도가 되겠죠?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거건물들 넣어주는 게 깔끔해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채우면서 이번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트시티즈 스카이라인 다듬어 주흑불반도 이쪽에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섬 채웠고요. 다음 편도 열심히 개발해 보죠. 일단 다음 편은 이쪽에 지하철 하나 넣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